성함은 박양숙. 나이? 나이 76. 박인숙. 68. 고춘금. 89. 강애순. 72. 해녀 물질의 절정기는 한국전쟁 후인 195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 제주 4.3, 한국전쟁까지. 굴곡진 광풍의 역사 속에서 아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바다로 향해야만 했던 것이죠. 힘들었던 시절, 바다를 넘나들며 가게를 책임져온 제주 해녀. 그녀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장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한동 어촌계장 고의정입니다. 한동의 해녀 70대 고경자. 저는 61이다. 나는 19살부터 시작해. 19살에 육지 나가고 12살, 13살부터 한 거라. 그렇게 바당에 가서 헤엄치고 배웠고 그치로 그만 물질 배워한 19살 되는 해에는 육지가. 이렇게 작은 눈 썼다가 이제 작은 눈이 익숙해지니까 이제 큰 눈 이렇게 큰 수경 써가지고 바당에도 들어가고 이제 큰 수경이 익숙해지니까 이제 나이가 19살 되니까 육지로 물질 허리가지고 돈 벌래. 그때는 학교 다니고 무조건 돈 벌어야 사니까 물질형 돈 벌래. 육지가 우리 육지가 그때 소꽃집은 가지 않을 거야. 이 소꽃집은 게 소꽃집은 가고 나도 여기서 배환에 어멍낸 진짜 못 살고 물에 들린 행 배우멍행 우리 언영 나영 그 매역 좁은 허는 날 간디 놈 매역을 심으신디 분심 올라보나 그 놈 매역 캔 거에다가 우위로 한 잘라와 보고 언뜻 파도를 가르는 해녀들의 추로 행렬. 해녀들은 바다의 신비를 캐는 제주의 여신이기도 하다. 제주에는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다고 하여 삼다도라 일컬었는데 유독 이 섬에 여자가 많다는 것은 여자가 그만큼 활동적이란 의미일 것이다. 그 시절에는 이 딸들은 나면 돈 벌어오는 사람이라. 물질해서 제주도 사람들은 돈 벌어오고 딸은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너네는 하여튼 돈만 벌어와라 이런 그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학교도 가지 않으면 학교도 가지고 너는 애기만 둬라. 동생 있으면 동생 둬랑 학교 갔다 왕이라도 바다에 오늘 조문 입을 행 조문 외역 조문 한다 하면 학교 안 가고 걸석형 바당에 가나 때는아 걸석형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바당 해수로 그거 아니면 생계가 나올 길이 되니까. 없어서 어멍내가 하도 못 살아내는 한 학교라도 가케는 시민 부모는 시켜줄 것 같아도 나 자신이 아 이렇게 어멍내가 진짜 고생 아저 곤란한데 아유 학교 시켜달라는 말을 못하고 그대로 어머니네 생계를 이으자 계속 물질을 배아도 보고 해도 보고 육지도 가보고 경영 그럭저럭 지금도 했다 말았다는 햄지만은 허담분한 또 개장도 해지고 병이수다 근데 이 언니네가 더 우리보다는 선배니까 더 많이 댕겨수다게 또 다른 해녀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이곳 저 멀리 서쪽 고산입니다. 여기 물 같이 오니까 여기서 배웠지 그 배우긴 쉬워. 15살 시작해서 80과장 했어. 그때 시기야 어떤 그때야 뭐 다 누구나마 다 물질 배하신디. 고산리에서 나고 자라 자연스럽게 물질을 배웠다는 고춘금 삼촌.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힘들었던 그 시절에도 삼촌은 늘 물질과 함께였습니다.
육군은 남한의 혼란을 틈타 1950년 6월 25일 남으로 침입해왔다. 남으로 동국의 물결을 이어나갔던 그날의 피난 대열. 돈을 벌기 위해 바깥 물질을 떠났던 고충금 삼촌도 피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6월 26일 시작된 피난길은 추석 하루 전날인 9월 25일 부산에서 어머니를 만나며 끝이 났습니다. 18배 간우 갔거든. 간우 삼척 임원 가서 이제 거기 살았거든. 살다가 거기서 미역 다 해서 방에다 대매두고 이제 또 미역 하려고 하니까 군남 일곱 척이 바깥으로 세우고 그 군남 일곱 척의 사람을 다 퍼서 그 임원으로 아무래도 이제 고향을 가야지 여기 살다가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고향을 올라고 이제 나왔거든. 26일 날에 27일 날 나섰거든. 나서서 오다 보면 군인들이 꽉 차고 가도 인민군들이 꽉 차서 그래서 이제 어디 가느냐고 물어. 그러지. 우리 제주도 간다고 그러니까 막 환영해 주는 거라 제주도니까 그래 막 감자도 쳐다가 막 주고 지네도 뭐 서울도 다 점령 거고 지네는 서울도 점령 거고 이제 제주도까지 간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약간 지네 마음대로 그랬지 뭐. 살다가 우리 얼아버지가 젊은 때 돌아가겠어. 49에. 그 아기들 내가 벌어서 그 아기들 공부 다 시켰지. 다 시집장에 다 보내고 손짓까지 다 공부 시키고 이제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고산리까지 왔는데 현지 해녀분들을 안 만나고 갈 순 없겠죠. 고산리 해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를 놀이터 삼아 살았고 바다와 함께 생계를 꾸려온 해녀 삼촌들. 힘들기도 했지만 바다와 함께 온 삶엔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17세부터 그 육지는 18세부터 댕겼어요. 신랑이 술을 많이 먹으니까 애기 보고 소 먹이고 그러니까 나는 바다에만 열심히 다니는 바다에서 저는 살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물질 허용 작업값을 민 이제 초등학교 허역은 해주 한 그때가 한 6학년쯤 나신가 중학교 1학년 때가 모르고 한 15쯤에 어머니가 조컴질을 매라고 밭에 간 검질 매려는 오빠하고 나는 바다에 가지기로 한 막 검질을 매면서 조를 다 뽑아본 거라 검질만 매야 되는데 조를 다 뽑아보니까 오빠가 너도 가래 가민 엄마 오민 어머니 오민 이 얘기 잘 해줄 테니까 너도 바다에 가래 경에 바다에 간 어머니보다 말재침이 들어온 거라. 물질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막힘 가슴 통증, 근육통, 만성 피로 등 잠수병이 없는 해녀가 없습니다. 매번 물에 들어가기 전 약을 먹는 것도 필수죠. 준비를 든든히 마친 삼촌들은 바다로 향합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바다지만 바다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조금 설렙니다. 저는 같이 했어요.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작업 물질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작업하지 말랭하고 이제 물 밑에 갈 때 이제 숨을 가정 가고 올라올 때 가정 오고 물건이 있어도 탐내지 말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자꾸 물에 가면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지금도 그 얘기가 물에 가면은 그 생각이 자꾸 나. 태어났을 때부터 익숙하던 바다는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수영을 하며 놀았고 자라서는 어머니, 언니들을 따라 바다에 뛰어들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한평생 바다와 함께 온 해녀. 오늘도 그녀들은 바다로 갑니다.
해녀, 그리고 바다. 바다란 과연 그녀들에게 무엇일까요? 친정이강 엄마신데가 매날강 돈 달라 하면 하루 이틀은 줄 거야. 하루 이틀은 주는데 야이는 무사히 매날 오라. 돈만 돌리님 신용할 거 아니. 바다에 가면 매날 주니까 아무만이라도. 지금도 자식이 우왕 맨날 돈 달래면 진짜로 욕하지. 야이 무사역 맨날 오랑 돈만 돌리니 경을 거지 이게 경은아. 이거 나쁘다한 생각을 유매도 안 가져보니까 이게 대로 이것이 좋아하니까 가고만 싶어 바다에는 지금도.